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적 현판들이 러시아의 하산에 있는 로조 친선각에 새로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사적 현판들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1984년 7월 1일과 1988년 7월 6일 다녀가신 로조 친선각,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2001년 8월 18일과 2002년 8월 24일 다녀가신 로조 친선각,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2019년 4월 26일 다녀가신 로조 친선각, 이런 글발이 로문과 조문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현판 제막식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여란 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연방 방문 네 돌세 점하여 20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순회대사 겸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대표, 연예변강 정부와 립법회의 일꾼들, 울라지보스토크 시와 아르츠옴시 부시장들, 통일러시아당 연예변강 지부, 원동철도국 연예변강 상공회의소, 전노로병 사회단체 전투적 우위 연예변강 지부, 연예변강 사회단체 조선과의 친선협회를 비롯한 관계 부문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와 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로조 친선각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들의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로조 친선각에 새로 모셔진 졸세비인들의 사적 현판들의 꽃다발들이 진정됐습니다. 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신된 친선각을 돌아보았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우고 과감히 실천해 나가는 우리 당의 현명한 영도 아래, 중앙과 지방에는 식료공업 공장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우리식 현대화의 불길 높이 인민들에게 보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안겨주기 위한 생산의 동음은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립경제의 명맥을 확고히 고수하고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생활을 하루빨리 안겨주시려 끊임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좌우군 평양 곡산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6년 6월 15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장을 다녀가신 이후에는 공장으로 정말 식료용뿐 아니라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 일꾼들이 찾아왔는데 정말 창간이 끊길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대화되고 주체화된 우리 공장의 경험을 배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이 전용 단위로까지 되기에는 우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과 노고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공장 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공장의 모든 생산 공정들을 높은 수준으로 현대화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안겨주자 가시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로 공장을 현대화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며 세심히 이끌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런 사랑과 믿음 속에 공장 현대화를 하면서 우리들은 그 무엇이든 우리의 힘과 기술로 해낼 수 있다는 정신과 배짱으로 달라붙으면 주체화의 길이 열리지만 수입이 매달리면 우선심밖에 남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최 배고 2016년 6월 개건된 평양 곡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우리나라의 원료로 당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모든 생산 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엄격한 품질 검사 체계까지 확립되어 현대적인 대규모 식료 가공 기지로 전전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주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공장 노동 계급을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려 기울이신 크나큰 심혈과 노고는 다 묻어두시고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시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은 공장의 기록장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기록장이 그날 경야 총비서 동지께서 보아주신 기록장입니다. 공장 유녹 사회실도 돌아보시던 경야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시 율관리공으로 일하던 저의 사진과 72전투 기간 이란 내용을 서술한 높은 희생성을 발휘하여 보일화의 정상 가동을 보장한 한 평범한 열관리공의 서행 자료에서 이건 노동계급의 열렬한 공장의 저고개를 읽어보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리라는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공장 기업 속 그 어디를 찾으시어도 자기의 곳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자기의 심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더 높은 역마루로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 있는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국가부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 공화국 창건 75돌과 전승 72설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난해에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서 공동순회 우승기를 수여받은 많은 생산단위들이 2·4분기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사업에서도 계속 앞장서 달리고 있습니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으로 풀어나가는 대동강 맥주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맥주의 질을 높이고 그 생산량을 누리며 제품의 가지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위대한 장원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주신 기본 과업입니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을 남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신 오보이 장군님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제품의 가지수를 더 누리고 모든 제품들을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과학기술 역량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물질 길수적 토대, 길수적 담보 이건 다 준비됐습니다. 이 조건에서 기본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인재관리 체계를 보다 더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능공들이 전착상을 발표하고 도입하도록 공장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내밀어줘서 인재대를 더 많이 인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보관기를 누리면서도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문제, 우리 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을 비롯해서 현재 기술자들이나 기능공 속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피복 공장에서는 정렬한 기능공 양성체계를 세우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생산 장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도 중시하고 있는데 1·4분기에만도 천여 건의 새 자료들을 확보해서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제거와 생산 장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봄철 여성어 전시회 2023이 류경 종주영 체육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개막은 4월 24일 19시에 진행되며 개막한 다음 기술 교류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시회는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운영하며 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남새 생산을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해서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생산 보장할 요리안고 각지의 남새 생산단위들에서 선진적인 재배 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남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새 생육에 효과적인 용량액을 적극 이용해서 남새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평양 온실농장입니다. 남새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 용량 강화제로 탄산화 용량액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는 용량액과 달리 탄소가 충분히 입착된 용량이니까 뿌리 활성이나 비답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매 호동마다에서 자체로 탄산화 용량액을 생산하면서 여기에 옥토르 용량 강화제까지 섞어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반도 이 용량을 쓴 데서는 쓰지 않았을 때보다 수확고가 1.5배 이상 나왔습니다. 토양이 부근부근해지고 파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잎색도 진해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생육길이 단축되어서 농장 쪽으로 이 영역을 이용해서 많은 수확을 내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남새온실에서 사이구루 재배를 잘해서 남새 생산량을 훨씬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작물 배치만 잘하면 온실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온실에서는 어이나 도마도를 비롯한 열매남새를 심으면서 양배추나 배추, 쑥갓을 비롯한 잎남새를 같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 작물들인 어이, 도마도를 심기 전에 잎남새들을 먼저 심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심었다가 열매남새들이 자라서 잎이 햇빛을 가릴 때쯤이면 잎남새들을 먼저 수확하고 뒤따라 열매작물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이용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같은 면적에서도 1.3배 이상의 남새를 생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실리적인지 모릅니다. 이 장치가 이번에 한국용 남새온실에 시험적으로 도입한 온통용 남새 재배 장치인데 이 재배 장치는 전통적인 재배 방법과 달리 온통 장치에 남새를 심고 식물을 거꾸로 세운 상태에서 자동 장치 위에서 용량액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부루를 재배할 때 평당 30 내지 40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배 장치는 한 재배 툴에 336폭이 생기기 때문에 재배 면적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새는 년간 4 내지 5모작 재배합니다. 그러나 이 재배 장치는 모를 옮겨 심은 후 20일 만에 수확하기 때문에 년간 18번 재배할 수 있고 수확고도 일반 재배보다 10 내지 20배 더 높습니다. 이 재배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식물체에 병이충이 없고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며 용량액 소비량도 훨씬 줄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면서도 남새의 품질과 소출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남새 재배를 할 때는 언더보장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보충 방법을 받아들이니까 확실히 좀 다릅니다. 용국서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어이, 도마도, 수박 같은 율매남새는 붉은 빛을 좋아하고 부루나 쑥갓, 그리고 배추 같은 잎남새는 푸른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보충해주니까 밤에도 남새가 쑥쑥 크고 생육소권이 개선되는 게 알립니다. 수도 평양을 로금이 우거지고 온갖 것 만발한 공원 속의 도시로 훌륭하게 꾸리고 인민들에게 보다 운용한 문화성소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시경영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원림 녹화 사업을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의 고리를 더 밝고 아름답게 꾸리며 또 이거 인민들에게 보다 더 문명한 문화정서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서 이 몰림 녹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로 특색 있게 꾸려진 경루동과 또 성신 성화고리를 비롯한 몰림 녹화의 번복이 단위들의 이거 몰림 경관 조성 경험을 논리 일반화해서 해당 지역의 풍취에 올리면서도 또 간성적 가치가 높은 이 나무들을 많이 심고 화단 화대도 조성하고 또 화초 장식도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몰림 관리용 기재들과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고리들의 몰림 관리 사업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 몰림 사업소에서도
올해 봄철에 들어와서 수종이 좋은 여러 종의 나무들과 꽃관목들, 화초들을 새로 많이 심어서 고리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간 종합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주간에 세계적으로 85만여 명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1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간 전염병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아시아의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의 재확산 추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의 9차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 전문가들은 새로운 파동은 8차 파동 때보다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서 특히 사망 위험성이 높은 고령자나 기초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계속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트남에서 4월 말에 접어들면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 2,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 하노이에서는 주간에 약 5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주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에서 방역 지침을 수정하고 주민들에게 대중장소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타이에서도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 질병통제국은 자국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입원 환자 수가 2.5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최근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구조가 간단하면서도 다루기 쉬운 새로운 짐 운반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능 측정 체계가 도입된 로봇은 들어야 할 짐의 무게를 자체로 판단하고 그에 맞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적된 위치까지 정확히 짐을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1초 동안에 최고 10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며 앞으로 보건 부문을 비롯한 많은 부문들에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에서 유기농법에 의한 온실냄새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화한 온실농장에서는 무토양 재배 기술을 이용해서 오이와 도마도 재배해서 높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이 재배 공정을 보면 먼저 영양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해면형 인공 토양에 파종해서 석주일 정도 모를 자리운 다음 자동 용량의 공급 체계가 갖춰진 기본 온실에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이 온실에서 키우는 오이의 줄기는 최고 3m까지 자라며 모를 심은 지 넉 달 후부터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확한 오이의 길이는 평균 40cm이며 질량은 400g 정도로서 일명 초대형 오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한편 온실에서는 도마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 안의 온도를 낮 시간에는 22도씨로 밤에는 18도씨로 보장한다고 합니다. 도마도는 모를 심은 지 두 달이 지나서부터 수확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수확량은 수백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